너 화장했지? 화장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치지 마. 화장 안 했다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니까? 화장 안 했다니까? 거짓말 치지 마. 화장 안 했다고! Oops. 저 망할 모기 때문에 깼어요 지금. 고마워. 진짜 고맙다. 제가 그렇게 순발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귀에서 웽웽대는 게 있길래 이제 웽웽대는 방향에 대고 팍 해버렸어요. 어떤 초능력이 생겼는지 제가 그냥 팍 해버리자마자 저렇게 죽었잖아요. 아, 순간 열받아가지고 순발력이 업그레이드 됐었나 봐요. 오늘은 제가 가온이 문제로 오늘 가온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 네, 제가 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맨날 아침 대바람만 시간이 된대. 아 진짜 오후에 좀 보자. 아, 나 진짜 피곤 죽겠네. 제가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나가면 저게 좀 사는 게 팍팍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면 또 그게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냥 좀 쌩얼 같지만 쌩얼 아닌 얼굴,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듯이 느껴지도록 기깔난 피부에, 피부결에 아주 앵두 같은 그런 입술. 죄송해요. 근데 그런 번떡번떡한 가짜 쌩얼을 연출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이렇게 제 소소한 아침 일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어나야지. 아유 일어날 때 이제 막 노래가 나온다. 이제 늙어서. 아유. 이제 제가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제 모닝 토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저희 집 차세대 백종원으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근 그리고 양파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들 거예요. 지금 양파를 썰고 있는데 양파가 참 대단해요. 이렇게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울게 만들고. 양파는 이렇게 대단한 놈입니다. 또 양파에 또 그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드름의 흔적을 지워주는 성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전 남편 흔적보다 지우기 어렵다는 그 여드름 흔적을 지워줄 수 있는 성분을 이 양파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양파로 토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2주 동안 이 양파와 함께 했어요. 이젠트리에서 새롭게 나온 양파 스킨케어, 어니언 뉴페어 스킨케어 라인을 제가 2주 동안 써봤었는데요. 피부, 여드름 흔적, 블랙헤드 짜고 남은 상처에 톡톡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젠트리 어니언 뉴페어 라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컨실러값 아껴야 되니까 스킨케어부터 잘 골라야 되잖아요. 컨실러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고장났어 또. 아휴. 오늘 수요일! 화요일! 완성! 뜨거워! 네. 들어와 앉아! 맛있지? 응! 9시야? 휩쓸고 간 자리. 여기 핵폭탄 맞았어, 엄마. 우리 멍멍이 간식도 챙겨줘야지. 앉아. 하이파이브. 앉아.
손. 손. 그렇지. 아 귀여워. 영양이 넘기네. 아 귀여워. 먹고 튀었어. 이빨. 이빨 빠졌대요. 응. 밥 와줘 드시지. 그만 먹을래. 안 돼. 빨리 가. 일로 나서 밥 먹어. 어디갔냐? 생각을 해봐 주먹 안 날 생각을 해봐. 이제 가온이가 유치원을 가가지고 저는 나갈 준비를 천천히 해볼 겁니다. 이제 드디어 렌즈를 좀 껴줄게요. 이거는 오렌지 아이라이터인가? 아이라이터. 눈동자 진짜 이뻐 보이는 그런 렌즈예요. 클렌징은 오늘은 이즈엔트리 클렌징 폼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여기 턱 부분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트러블이 좀 수분 부족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즌에는 턱부터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저 지금 턱에 또 여드름이 났어요. 트러블성 피부도 이 시즌에는 수분 케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폼클렌저는 어니언 폼클렌징이잖아요. 흔적 케어뿐만 아니라 고보습 폼클렌징이라서 거품도 되게 쫀쫀하고 세안 후에는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그런 폼클렌징이에요. 본격적으로 가짜 생얼을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녀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하고 갈 수 없거든요. 피부가 또 아주 잘 먹고 잘 산 듯이 촉촉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토너를 사용해 줄게요. 이즈엔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스킨케어 라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어니언 뉴페어 에센스 토너를 화장솜에 듬뿍듬뿍 묻혀가지고 토너팩을 조금 해줄게요. 이 에센스 토너는 고용량 토너라서 닥토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흡토나 토너팩으로 이용하시길 저는 권장해드리고요. 이 토너가 제가 아까 살짝 언질을 했지만 양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양파 추출물이랑 노스카민 콤플렉스. 그 여러분 약국에 유명한 그 흔적 연고 노스땡땡 아시나요? 노스땡땡. 트러블쟁이로 자기가 잠깐이라도 살아봤다면 모를 수 없는 그 유명한 연고 있거든요. 그 연고에 들어가는 성분이 이 어니언 뉴페어 라인에 팍팍 들어가 있거든요. 이 토너에도 마찬가지로 그 성분이 빵빵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고영양 토너 있잖아요. 얘는 특히나 트러블 진정도 해주는 동시에 흔적 케어까지 해주는 토너인데 솔직히 닥터로 쓰기 정말 아깝거든요. 저는 화장솜이나 피부결 정리용 토너패드에 이 에센스 토너를 충분히 묻혀서 고민 부위 위주로 토너팩을 해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에센스 바르듯이 그냥 찹찹찹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한두 번 레이어링 해주면 히알루론산 성분 덕에 피부가 또 그렇게 부들부들해져요. 자, 이렇게 토너로 피부를 1차적으로 적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크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파 아직 안 끝났어요. 마스크 때문에 생긴 여드름들이 쓸고 간 흔적 저랑 케어하셔야죠. 어딜 도망가시려고. 토너만 사용하면 건조하니까 바로 겔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이고요. 이 크림은 마찬가지로 흔적 완화에 효과적인 양파 추출물이랑 저자극으로 피부를 확 진정시켜주는 성분이 듬뿍듬뿍 들어있어서 수분 크림으로 변신한 여드름 흉터 치료제 겸 트러블 진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진정도 샥 해주고 피부 잡티, 흔적 케어도 해주고 가벼운 겔 제형이지만 피부 속까지 보습을 해주는 크림이기에 특히 요즘 잡티 톤 케어에 관심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요 시즌에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크림이에요. 겔 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끈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이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 샥샥 그냥 스며들어요. 이 어니언 제품 모두 다 자극 테스트랑 완료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크림만은 진짜 색소 침착 완화 테스트랑 외부 자극 진정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코에 블랙헤드를 짜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이게 갑자기 버릇이 들어가지고 어우 민망해라. 어우 숨고 싶어. 제가 저번에 호캉스 돌싱 파티 했던 날도 막 이렇게 코가 뻘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루돌프 마냥. 그때도 이
어니언 뉴페어 요 라인 테스트 제품으로 샘플 제품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처들이 되게 빨리 나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엔 이 어니언 라인이 피부에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얘네가 흔적 케어, 트러블 진정 케어 제품이었던 거죠. 이렇게 본품이 나오고 나서 저 그때서야 알았어요. 코에 상처가 다시 한번 났을 때 경과를 좀 찍어봤거든요. 일주일 정도 안 되게 기록을 남겼었는데 이 상처가 되게 빨리빨리 났고 이 트러블들도 상처 난 것들이 되게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니언 뉴페어 라인으로 스킨케어를 마쳤는데요. 클렌징 폼부터 에센스 토너 그리고 겔 크림까지 요즘 이 시즌에 꼭 올라오는 트러블 그리고 자꾸 흔적을 남기고 하는 이 트러블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관심 가지셔도 좋을 스킨케어이니까 이제 얼굴에 막 연고 덕지덕지 바르지 마시고 순한 이 어니언 뉴페어 라인으로 한번 케어를 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제 스킨케어 끝났고 본격 투명 커버, 저것이 비비를 발랐는지 CC크림을 발랐는지 티도 안 나지만 피부가 번덕번덕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투명 커버 베이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서클을 좀 가려줄게요. 요거는 이니스프리의 다크서클 커버 컨실러인데 살몬 컬러라서 저처럼 좀 칙칙하고 거무튀튀한 색의 다크서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가리실 수 있는 그런 다크서클 컨실러예요. 자, 오늘 베이스로는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하나는 정샘물의 스킨 세팅 톤업 선 베이스, 하나는 에이프레 스킨의 톤업 스킨 틴트예요. 저 요 정샘물 거 보여드리자면 얘는 이미 꽤 매니아층이 있는 조금 사랑을 받고 있는 톤업 베이스거든요. 민낯이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톤업 베이스고 에이프릴 스킨은 되게 묽은 제형의 톤업 스킨 틴트 같은 베이스인데 정샘물 베이스보다 좀 더 커버력이 있고 톤이 좀 뚜렷해요. 그래서 자칫 사용하면은 너무 CC크림 바른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베이스를 함께 이렇게 섞어줄 거고요. 납작 브러쉬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톤업 베이스들이 손으로 바르면 안 이쁘게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펀지로 밀착시키면서 두들겨주세요. 이제 루나의 팝컨실러를 사용을 할게요. 얘는 촉촉한 팝컨실러예요. 저는 보통 더샘 팝컨실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더샘 거는 이 루나 거보다 굉장히 되게 딱딱하고 더 고체예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해준 다음에 올려줘야지 얼굴에 샥샥 발리거든요. 근데 이 루나 팝컨실러는 그냥 이렇게 유분기 있는 베이스 위에 브러쉬로 얇게 올려도 커버가 되면서 매끄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컨실러 펜슬을 사용할게요. 이건 루나 건데 최근에 나왔어요. 꽤 고퀄리티의 컨실러 펜슬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애교살에 이렇게 컨실러 펜슬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애교살에 발라주면 다크서클도 잡히고 애교살도 뿅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로 여드름에 붉은 자국, 차마 못 가려진 요 상처들을 조금 커버를 할게요. 자, 이렇게 커버를 다 했는데 아주 제 계획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피부가 연출이 된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혈색을 좀 줄 건데 이거는 블러셔 대신 사용하면 좋을 스킨 밤이에요. 색이 또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윤광 연출하기 딱 좋은 밤이긴 해요. 볼에 살짝 혈색만 주도록 할게요. 색이 티도 안 나요, 보시면. 진짜 딱 생얼용 블러셔예요, 생얼용 블러셔. 브로우에는 이 라카의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조금 브로우만 살짝 선명하게 잡아주고 결만 살리도록 할게요. 가짜 생얼이어야 되는데 너무 진짜 생얼처럼 눈썹이 아예 없을 수도 없고 또 너무 메이크업한 것처럼 눈썹만 또렷하기엔 조금 좀 너무 구라 냄새가 나잖아요. 또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로 살짝 그릴게요.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만 살짝 그릴게요. 얘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아이라이너가.
제가 이거 영상에서 계속 영업 중인 아이라이너예요. 마스카라는 요 이름 되게 어려워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밀크래쉬 피치 블랙 컬러. 그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 이 마스카라가 민낯에 사용해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는 마스카라로 아예 나와버린 그런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발라도 내 속눈썹 자체가 되게 진하고 또렷한 속눈썹인 느낌 요 정도까지만 나오지 인위적으로 마스카라를 떡칠을 했다 요 느낌이 절대 안 나긴 하더라고요, 이 마스카라가. 뭐 이렇게 민낯 연출뿐만 아니라 좀 청순 가련,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즐겨 사용하실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연스러운 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먼저 삼각존에 발라주시고 브러쉬로 빠르게 펴발라줄게요. 이 아이라이너가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보시면 좀 내 눈에 자연스럽게 드리운 음영 같은 느낌이지 부담스럽게 삼각존을 그려낸 느낌이 인위적인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라이너예요. 여기다가 또 마스카라를 언더에 살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쉐이딩 같은 걸로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만 살짝 잡을게요. 그리고 애교살엔 펄 같은 거 전혀 안 바를 거예요. 컨실러로 이미 통통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컬러 립밤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립밤이에요, 립밤. 되게 투명하게 컬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남친 만날 때, 전남편 만날 때, 그리고 갑자기 애인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야 될 때, 친구들 요년들은 아무도 화장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만 갔는데 나 진짜 쌩얼로 갔는데 애들 다 화장하고 온 경우 없으세요? 전 되게 많거든요. 아 분명 오늘 귀찮아 나 쌩얼로 나갈 거야, 야 너네도 다 쌩얼로 나와라 해놓고서 나가면 요놈들이 꼭 다 그냥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있어. 약간 자기가 폭스 방탱이, 여시 방탱이처럼 쌩얼인 척 하고 싶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쌩얼 메이크업일 것 같고요. 저 일단 머리를 하고 올게요.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진짜 민낯이 아주 반딱반딱해지는 스킨케어를 소개해드렸고 폭스마냥 가짜 민낯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